여수에서 열린 전국 바다 수영대회에서 참가자 두 명이 탈진해 숨졌습니다. 광양 배알도 해변에서 실종됐던 고등학생도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독서토론 열차에 참가 중인 우리 학생들이 현장 유적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현지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어수선합니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유통시킬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된 데 대해 도매법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개막된 리우올림픽이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지역 출신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전국 뉴스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에서 열린 전국 바다수영대회 참가자 두 명이 잇따라 의식을 잃은 뒤 숨졌습니다. 폭염 속에서 전신 수영복까지 입고 경기에 나서면서 체온 상승과 탈진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환자를 태운 소형 선박이 다급하게 육지에 도착합니다. 배 위에서는 구조대원이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전국 바다 수영대회에 참가했던 64살 강모 씨가 경기 도중 의식을 잃은 건 오늘 낮 12시 반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20분 뒤인 12시 50분쯤에도 또 다른 참가자인 44살 조모 씨가 도착 지점을 100m 정도 남긴 상태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을 거뒀습니다. 발견하자마자 올려서 시트를 벗기고 심폐소생을 계속 하고 2차 발생을 해가지고 119에 바로 해서. 숨진 강 씨와 조 씨는 바다 수영 1km 부문에 참가하고 있었는데 경기 당시 강한 폭염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높은 수온, 착용하고 있던 전신 수영복이 체온 상승을 일으키면서 탈진과 의식 불명에 이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뜨거운데 슈트를 전체 입어놓으니까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밖으로 발산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30대 여성 참가자도 경기를 마친 뒤 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대회를 주최한 대한수영연맹은 내일까지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해경은 대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와 함께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고등학생이 사흘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 해양경비 안전선은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사고 지점으로부터 500m 정도 떨어진 광양 태인대교 앞 해변에서 17살 송모 군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쯤 광양시 태인동 배알도 수변공원 앞 해상에서 친구 10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당시 송 군과 함께 실종된 이모 군은 사고 발생 2시간 뒤인 지난 4일 오후 4시 15분쯤 인근 선착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독서 토론 열차에 참가한 지역 학생들이 러시아의 유서 깊은 도시 이르쿠츠크를 방문했습니다. 이 도시의 수많은 유적들과 그 역사적, 종교적 의미들을 김양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키로프 광장입니다. 다양한 건축 양식의 성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러시아에 폴란드 성당이 건축됐는지, 얼마나 오래된 건물인지 독서 토론 열차 학교 학생들이 진지하게 러시아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역사의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알렉산드르 1세 왕위 계승을 기념하는 개선문과 노병의 다리 등도 학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불꽃이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기 위해 설치된 꺼지지 않은 불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승전 기념일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곳을 자주 찾아 헌화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흘 동안의 열차 생활을 끝낸 뒤 이어진 러시아 역사 현장 탐방. 어느새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유라시아 횡단 독서 토론 열차 학교가 아쉽기만 합니다. 사흘 동안 열차 속에서 좀 좁고 답답했기도 했는데 이렇게 넓은 이르쿠츠크란 곳에서 러시아 역사 현장에 대해서 보고 듣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남은 일정도 잘 보내고 싶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항일 독립 유적지를 찾아 벅찬 감동을 느낀 학생들. 현장에서 생생한 러시아 역사도 공부하며 드넓은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루쿠츠크에서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요즘 광주 각화동과 매월동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끄럽습니다. 경매를 거치지 않고 농수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인데요. 도매법인과 중매인들 간에 얽힌 복잡한 속사정을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지에서 올라온 농산물 경매가 한창입니다. 광주시 조례에 따라 각화동과 매월동의 도매시장에서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경매 없이 중매인이 생산자와 직접 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유통 단계를 줄여서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농민들의 소득도 조금이라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유일하게 경매 제도를 통해서만 농수산물이 거래됐습니다. 이걸 이번 조례에서 상장 외품목으로 지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매를 주도하는 6개 도매법인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매와는 달리 직접 거래의 경우 중매인과 생산자가 서로 짜고 가격을 조작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얼마 5천 원에 샀는지 6천 원에 샀는지 모르니까 뭐 만 원이라고 만 원에 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투명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 700여 명의 중매인들은 특별시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서만 직접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반기고 있습니다. 생산자가 경매 수수료로 도매법인의 낙찰가의 6%를 내고 있는데 직접 거래가 되면 수수료가 줄어 농가 소득이 는다고 주장합니다. 경매 제도는 6%고 그다음에 시장 도매이나 상장의 품목은 한 최소한 2% 정도 뭐 최대한 2% 정도로 하면 4%에 대한 농민들한테 소득이 보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면적으로는 유통 방식의 개선보다 갑의 위치인 도매법인과 을인 중매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시장 개설자인 광주시 역시 직접 거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아 마련된 김대중 평화캠프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린 평화의 밤 콘서트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준영, 최경환, 이훈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